선교 초기 한국교회 부흥에 초석을 놓은 아펜젤러 선교사 탄생 160주년을 맞아 그의 선교적 삶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목회자 통일 준비 포럼을 열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교회 음악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CBS TV가 가을 개편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독특한 형식의 설교 프로그램과 교회에서의 추억을 나누는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교계 뉴스를 시작합니다. 1885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는 복음 전도와 성경 번역, 교육 활동 등을 펼치며 한국교회 부흥에 초석을 놓은 인물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탄생 160주년을 맞아 그의 선교적 삶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의 나이는 27살.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복음을 심기 위해 낯선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격변의 시기로 선교 사역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갑신정변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조선 땅을 밟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본으로 건너가 2개월 이상 머물러야 했고 이후에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비롯해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는 복음 전도와 교육, 언론 활동 등을 통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서울 정동에 정동제일감리교회와 배제학당을 설립했으며 성경 번역과 신문 발행에 나섰고 1896년에 조직된 독립협회를 지지하며 민족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도 기여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로 17년 동안 활발한 사역을 펼친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성서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목포로 가던 중 선박 충돌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몸과 마음, 영혼까지 한국에 바친 아펜젤러 선교사의 헌신은 한국 감리교회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지금 133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 감리교회는 140만 정도의 감리교도들이 있고 6,500개의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펜젤러가 우리 감리교회의 아버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펜젤러 선교사 탄생 160주년을 맞아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배제학당 등을 중심으로 아펜젤러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정신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후세에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아펜젤러 동상을 세웠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그분의 그런 일기라든지 설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번역 출판할 예정이고 또 그분에 대한 신학들을 많이 발굴할 예정이에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성경의 가르침을 교육 이념으로 내세운 아펜젤러 선교사의 가르침은 오늘의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제7회 목회자 통일 준비 포럼을 열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해외에서 사역하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지도자들과 국내 교계 지도자, 통일선교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포럼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북한에 어떻게 근접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된 통일선교 언약을 소개하는 공청회를 열고 새로운 통일운동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북한과 공산주의 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하와이대 명예교수 서대숙 박사가 자신이 평생 수집한 통일 역사 문화 자료 천여 점을 한신대학교에 기증했습니다. 서대숙 박사는 오늘 경기도 오산 한신대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해 진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에 기증한 자료들이 한반도 통일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신대 연규홍 총장은 서대숙 박사가 기증한 자료는 통일 역사 문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대숙 통일 역사문화 자료실을 만들어서 연구활동 지원은 물론 서 박사의 정신을 기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교정된 신천지가 수년 동안 영등포 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영등포구청, 영등포 상인회와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영등포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 팔아주는데 이단이면 어떠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인들 가운데 교인들은 물건을 팔아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포교 활동은 이처럼 집요하지만 이단임을 감추기 위해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이 어려워지자 집집마다 편지를 보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발신인인 편지에는 기독교와 CBS를 비판하고 자신들이 평화의 종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평화나 선행을 앞세워 자신들을 미화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전통적인 포교 장소는 거리와 교회, 학교 등이었습니다. 이단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이 높아지자 포교 방식과 대상을 다양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단의 주요 포교 대상은 기독교인입니다.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함께 공부하자고 꾀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포교 활동입니다. 거리 청소나 교통 정리 같은 사회 활동은 자신들의 정체를 위장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입니다. 뭔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는 선행으로 보이지만 포교를 위한 전 단계입니다.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의 수강 신청 도와주기. 영등포 시장의 경우처럼 매상이 필요한 사람들의 물건 사주기.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구 돼주기.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교인에게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권하기. 이런 여러 가지 수법으로 꾀임을 당해 이단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더러는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정서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교리가 달라서 이단이라고 하지만 교인이 아닌 일반인들까지 이단 사이비에 경계심을 갖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부작용 때문입니다. 그 이단들이 주택가 깊숙이 생활 현장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를 제지할 수 없고 교회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교육을 통해 구성원들의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민간 프로 합창단인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합창단은 그동안 국내 합창 문화와 교회 음악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는데요. 오늘 문화현장에서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 30주년 기념 연주회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 깊고 웅장한 하모니가 울려 퍼집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현장으로 오라토리오 엘리아가 공연됐습니다. 멘델스존의 대표작인 엘리아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소재로 한 곡으로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들과의 대립과 승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서사적인 구조와 드라마틱한 전개가 특징인 교회 음악극 오라토리오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연기는 하지 않는데 드라마가 있는 그런 그 교회 음악입니다. 그래서 오페라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그런 오라토리오가 되겠습니다. 지난 1989년 창단해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은
국내 유일의 민간 전문인 합창단으로 이번 공연은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마스터피스 시리즈의 첫 번째 연주회입니다. 합창음악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음악을 추구하고 또 이 사회 속에서도 가장 올바른 어떤 그 음악가로서의 삶의 그 모습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하고 또 하나는 교회 음악의 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역할을 하고 또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서울 모테트 합창단은 오는 2020년까지 마스터피스 시리즈 연주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CBS TV가 오는 29일부터 가을 개편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새로운 형식의 설교 프로그램을 비롯해 청년 시절의 신앙과 추억을 나누는 예능 프로그램, 다음 세대를 위한 버라이어티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삶과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에 목말라 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특별한 설교가 찾아갑니다. CBS의 새 프로그램 All for One은 하나의 주제를 두고 세 명의 설교자가 각자의 시각과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형식의 설교 프로그램입니다. 사단법인 PPL의 김동호 목사,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 포도원교회 김문우 목사가 출연해 하나님은 누구신가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부터 부부로 함께 산다는 것 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신앙의 열정과 기쁨을 잃어버린 어른들을 위한 특별한 성경학교도 열립니다. 매주 수요일 어른 성경학교에서는 여름 성경학교와 문학의 밤, 부활절 연극 등 교회에서 경험했던 행복한 추억들이 재현됩니다. 어른 성경학교는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 크리스천들에게 다가가 청년 시절의 뜨거웠던 신앙과 추억을 나누며 신앙의 참 기쁨을 되찾게 도와줍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피아노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피아노가 조율을 자주 안 하면 이 튜닝이 안 돼서 음이 이상해지거든요. 자주 튜닝을 해줘야 돼요. 교회와 놀자 어른 성경학교 많이 놀러 오세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위기를 알리고 다양한 멘토들의 명강의로 호평받은 다음 세움도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현장 강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 다음 세대 사역자가 나란히 앉아 함께 다음 세대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양방향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매일 아침 달콤한 큐티가 시청자들을 찾아가고 깊이 있는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해 성서학당 스페셜과 통박사 조병호의 통성경학교가 방영됩니다. 이 밖에도 젊은 크리스천들을 위한 찬양을 전하는 영프레이즈와 CCM 연주와 찬양을 나누는 이정림의 힐링송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또 CBS가 제작하고 보유한 기독교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시네마 프리뷰도 신설됐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2018 농어촌 선교의 밤 행사가 어제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농어촌 선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는 배우 김혜은 집사의 사회로 1부 감사 예배와 전국 농어촌 목사합창단 등이 출연한 2부 감사와 찬양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농어촌 선교의 밤은 한국 농어촌 선교단체협의회가 농어촌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농어촌 선교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해마다 추수가 끝난 뒤 개최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과 연탄 나눔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섬겨온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지난 20년 동안의 사역과 정신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책으로 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연탄 신학 이야기는 연탄 나눔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랑을 신학적으로 조명한 책입니다. 저자 정혜창 목사는 예수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며 연탄 신학은 바로 이런 삶의 현장에서 시작된 생명을 살리는 신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밥상 공동체 대표 허기봉 목사는 자신을 태워 온기를 전하는 연탄처럼 연탄 신학이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서울 기독청년연합회 홀리위크 미니스트리가 제9회 2018 홀리위크 대전 집회를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문화운동본부는
대구기독교 역사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기독청년연합회 홀리위크 미니스트리가 제9회 2018 홀리위크 세 번째 집회를 가졌습니다. 충남대학교회 임국형 교수와 대전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 김삼성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문화운동본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학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서만철 전 공주대 총장은 1884년부터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기지 23개 중 대구를 포함한 8개가 비교적 그 윤곽을 잘 유지하고 있다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는 CBS 시네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청주 운정기사 선교회는 창립 27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는 31일 개봉 예정인 영화 바울의 시사회가 부산 지역의 기독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과 또 십자가의 복음,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시대의 선교적인 사명을 어떻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지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정말 대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운정기사 선교회가 창립 27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회 회원들은 봉사하고 헌신한 공로자들에게 표창장과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택시를 통한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